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심령의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가는 길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예 바울 같은 영생의 사람이 모르고 간다 할까? 모든 거 우리가 예언 기도 받고 예언 듣고 안다. 모든 거 나는 기도 뭐 다 안다고. 다 음성 들린다고. 가짜예요. 거짓말이요. 바울이 모르고 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가는데 무슨 일 만나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 있겠어요? 바울보다. 굉장히 막 신통한 것처럼 해도 진짜 주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 좀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정말 깊이 기도해서 하나 둘 오는 거지. 매일 들어. 그거 다 알아버리면 주식 투자해버리면 떼돈 벌어버리겠네. 맞아 안 맞아? 5분 전 알아버려도요. 막 그냥 막 엄청 돈 다 벌어. 근데 성령은 주식 투자하고 땅 투기하라고 온 거 아니거든요. 성령 말씀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무슨 내 주머니에 칼처럼 마음대로 쭈물떡거리고 쓴 것처럼 막 대단한 것만 해도 다 사기꾼들이 금방 나 기도해보면 안다고 막. 그래갖고 막 방 통역하고 막 왈라샬라 해갖고 막 내가 그런 사람 막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 그래. 자기들도 별로 못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그 믿음이 기도 응답해갖고 하나님 보좌 움직여갖고 하나님 마음에 앞에서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축복이 그릇도 안 되는데 깨지도 않고 육성 재성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데 뭘 달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달라고? 뭐 내가 지금 말은 초점은 뭐 그쪽 설교인지 어쩐지 뭐라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뭘 할까 오늘 본문이 어쨌든 감동 왔어요. 여기서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과 결박과 환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과 결박 기다린대. 근데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니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경외하노라. 결박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내 사명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다. 그리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복음 증거하다 죽는 건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아서 일생인데 한 번 사는 건 다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 생명을 들여서 아깝지 않는 일이 있어? 돈 버는 일? 돈 버는 일에 대해 생명 다 썼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생명이 돈이 생명 바꿀 수만 가치 있는가요? 우리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내 시간을 써버린 것인데 시간을 어디에 썼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해서 영원히 살아난다면 지옥 갔으면 천국 간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 생명 살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시고 지금 선택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일단 여러분 여기 왔다는 자체가 물론 꼭 여기 와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다 갈 수 있는데 이제 복음을 살기로 결심했고 또 오늘 또 이 시간도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어쨌든 기도를 왔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선택하지요.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중하다 생각하니까 여기 왔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복음과 예수를 알고 소중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요. 어?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금덩어리요. 초콜릿 주고 비누 줘갖고 다 뺏어왔어, 다. 그들은 무조건 다 줬어요. 초콜릿, 비누에 다, 치약만 주면 다이아몬드 다 줬어. 가치를 몰라.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내 인생에 다이아몬드를 뺏어가. 돈 좀 줘갖고 치약 같은 거, 초콜릿 줘갖고 다 뺏어간다니까, 내 인생을 뺏어가 버려. 그렇게 허비하면 쓰겠냐고, 내 소중한 인생을. 가치관의 문제인데,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기도가 소중하고 말씀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와인 이 자체가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서로 옆사람과 인사해. 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중에 여기 목욕에도 온 사람은 최고 복 받은 사람이요. 아멘요? 아멘으로 생각한 사람은 오늘 내 설교 은혜가 될 것이고. 아이고, 그 얘기, 그 얘기 또 은혜. 뭐, 여러분이요, 사모하면 하나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조금 더 이기지 않느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결박고 환란의 날을 기다리나시나. 아, 그게 어딘가 보니까 21장 봐, 21장. 예. 자, 21장 9절부터 12절. 29절 시작. 그에게 딸이 내시더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 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메고 말이 성령 말씀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길바 이방에서 넘겨지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이 예수님을 올라가지 말랐구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 다했느라. 그가 권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도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라. 자,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분명히 결박 환란이 기다리는데 가지 말아야겠죠. 근데 주 예수께 받은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을 사명이에요. 그 사명, 이 사명은 주님이 나하고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옛날 아메거사는 왕이 직접, 아메거사는 직접 명령하면, 예, 그 의사는 평양도 감사해서, 평양감사도 전부, 아메거사 출두해가지고 감찰하고 수사할 수가 있어요. 직급은 평양감사가 높아도 아메거사는 왕이 직접 1대1 면담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직접 주셔서 사명인데 무슨 소리냐? 결박과 환란 기다린다고? 그러면 자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성령하고 저 싸워.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가라하고 성령은 가지 말라고 누가 맞아? 어? 성령과 예수님하고 싸우면 쓰겠냐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지금. 성령 가지 말하겠다니까요. 예수님 가라겠다니까요. 어떤 게 맞냐고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거 지금. 성령과 예수님과 싸우고 있네 지금. 바울 하나 놓고 성령은 가라 가지 말자고. 바울은 가라 예수님 가라고. 그럼 누가 하나 틀려야 되잖아요. 둘 다 맞아. 아니 하나 틀려야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았죠. 예, 성령의 결박과 환란 기다리는 것도 맞았어요. 바울이 붙잡힌 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가려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령도 맞았어요. 그럼 뭐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설교 중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거든요. 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다 예를 쓰는데 다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해석을 잘 못해. 무엇이 뜻인지 잘 모르겠다니까. 그냥 뱅뱅 돌고 시행착오 저지르고 어퍼에 넘어있다고 별일 다 겪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고. 근데 성령도 맞긴 맞았어. 근데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을 갖고 붙잡혀갖고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가이사 황제에게 심판받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 바울이 계획에 간 것이 맞았어요. 뭘 알 수 있어요?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럼 가이사 황제 앞에 심판받으러 전파되는 게 잘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선택 잘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예요? 그 뭐 성령도 맞았어요. 가지 말한 것도 맞았어요. 근데 성령의 예언은 한계가 끝까지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도요 수준이 달라. 연계가 다르더라고. 연계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못해. 더 깊이 못해. 여기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자, 뭘 제가 읽으시냐면 바울이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 마음이 지금 가기 싫거든요. 근데 아이고 잘 되네. 가지 마라. 성령이 예언해서 가지 말아야겠어. 아이고 빠져 도망갈 궁기가 구멍이 생겼다니까 지금 쏙 빠져 가버려. 오늘 주위에 이런 사람들도요 핑계를 들으면 절대 핑계가 생깁니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못 해봐요. 지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보려? 어떻게 내요? 마음 중심 자세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 자세가 바울은 이미 내 목숨 바치려고 마음 먹었어요. 죽는 거 하나도 안 까까봐. 어고 죽어야 돼. 순교 피를 흘려야 수천의 수많은 영혼이 생기거든요. 기독교 복음은 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나 괜찮아. 죽으면 죽지. 가. 나는 심령에 매인 받아가고 말씀 바울은 말씀인도 받고 여기는 성령에서 가지 말아오고 우리가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못 해보면 자기가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 할 군기를 찾고 계획을 짜고 교회도 성장도 해요. 목회자가 어떻게 성장해볼까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이리 오고 저리 오고 해갖고 계획을 짠 사람이 있어요. 뭐 겪고 해. 겪고 근데 안 나간 사람은 여기 아프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이유가 어쩌고 뭔 이유를 그렇게 많이 돼갖고 안 해. 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래서 기도 못 오고 이래서 뭐 전도 못 오고 이래서 뭐 안 하고 마음먹은 사람 어떻게 해봐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 인간은 자기 의지를 줬는데 참 마음 중심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 당신 어디가 있냐고.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디가 해요. 어떻게 느끼도 10시간 하면 10시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생각만 자꾸 갖고 있더라고. 자, 문제는 바울이 가기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근데 예, 그럼 하나님 또 가이사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유라고라 광풍만 나고 그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야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멜리데 섬으로 갔다. 멜리데 섬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 전해야 돼. 바울은 왜 내가 풍랑 만난지 모른다니까 인생길이 또 풍랑 만나고 죽겠어. 아니 직행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혼나버렸거든요. 24일 동안 먹도 마시고. 그런데 그 멜리세에 가가지고 독사에 물려 안 죽어. 그리고 그 보블리오 그 추장 아들 다 고치고 병 고쳐 그 복음화 시켜줘. 그리고 또 가요. 우리 인생길 몰라요. 유라고 광풍도 오르고 멜리세에도 오른다니까. 근데 주님 사랑하고 가면 주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말씀 붙잡으면 내 하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마음 가지면 성령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역사하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의 영광을 돌릴까? 기쁨을 까?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한국이 어떻게 할까? 정말 그것에 가슴 조이면서 노심초념해서 몸을 쉬냐고요. 어저께 황교안 후보 내가 7시부터 가슴이 떨리네. 여러분 이미 이겼다고 보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희망인데. 아 근데 황교안 빨리 발표를 하던데 말이 될 것이 무슨 최고위원 발표를 하고 뭐 듣고 맨날 왜냐면 먼저 그 발표해버리면 가버릴까 어떻게 맨 마지막 발표도 막 그리고 시간 끌고 앉았네. 7시 반까지 반 예배를 들어가야 되겠고 하긴 내가 7시 20분부터 괜히 막 가슴이 떨려봐요. 뭐. 아버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어쩔까요? 뭐.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기지 못한 내 마음을 느끼는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요. 아니 황교안이가 되고 안 되고 나가 뭔 상관인가? 아니요. 나는요. 이 나라에 기도하고 막 일을 썼기 때문에 막 마음이 조이고요.
그때 그 기분이요. 5분, 10분 전에 그 기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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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혹시 오세훈 김진태도 내가 감사하게 해줘서. 왜냐면 내가 내 마음 지켜야 되니까 어쩌겠어요. 나중에 대통령만 되면 되니까 지금 대표 안 되더라도.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 땅에서 내가 낙심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뭐 황교안 얘기하고 싶어서 아니고 마음이 정말 나는 정말 이 나라 좀 생각하고 어떻게 이 나라 어떻게 살 길이 찾아보다 보니까 막 내 자식들 시험 요 수험 발표하면요 벌벌 떨려요.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다니까. 어제 저녁에 예 믿음 없다고 할지 몰라 할지 몰라. 그냥 내 마음이요 희망이 어디가 있을까? 이 나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나는 한국교회 돌아가는 이 나라 돌아간 정성을 그래도 많이 보고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조금 성경이 해석이 어려운 내용이 나요. 이 모압의 발락이라 왕이 발람을 꼬셔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극성스럽게 막 온데 네가 저주를 하게. 근데 하나님 그랬거든. 발람한테 너 백성이 저주하지 말고 그 모압 왕 말 듣지 말고 가지도 말라겠어요. 가지도 말라게. 근데 이제 왕 와갖고 먼저 귀인들이 와. 안개 또 그 다음에 금을 보아갖고 또 더 높은 자리 와갖고 막 발람을 꼬셔. 물어봐 하나님 이 모압 왕이 이렇게 날 오라건데 가까이 가지 말까요? 가라게. 정말 성경 여러분 잘 보셔요. 갔어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그 옆으로 막 피우고 와갖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말고 다쳐. 나귀를 때려요. 응?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 응? 언제 내가 이렇게 했냐고. 왜 말 안 되냐고. 그래서 나귀가 청망, 주인을 청망해 갔다고. 왜냐하면 나귀는 앞에 칼을 들고 천사가 있어. 칼을 피우고 도망다니라고. 만일에 나귀가 안 피었으면 발람 죽어요. 나귀가 자기 주인 살려줬고 피해 도망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어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고 있고 다리가 상했는데 어쨌든 발람이 그래. 나귀가 말하면 나귀가 책망을 책망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 또 발람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갈게요. 또 그래 가라 너는 가도 내가 준 말 말하라 이게. 얼마나 성격이 어려운 거 보죠. 처음부터 안 갔어야지. 그 유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넘어갔어 마음이. 가까이 물어봐. 가라요. 무섭습니다. 성격이 잘 해석을 하고. 처음부터 물어보다 말해야지. 가지 말아서 안 가야지. 뭐라고 가려고 가려고. 안 가. 가지 말하면 안 가야 돼. 지가 가고 싶어. 가고 싶으니까 가까이 오면 물어보고 있어. 그럼 가라. 이미 마음이 그리 가버렸구만. 가라. 그래. 나귀가 막어. 나귀 때려. 뭐 거기서도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물어볼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안 간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안 간 것 뜻이기 때문에 나귀가 막었는데 또 물어보고 있네? 가라. 그래 또. 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좀 말만 하게. 저주하라니까 저주하라고 막 축복해줘. 그러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발람이 지금 미혹은 됐는데 그래 축복을 해요. 근데 나중에 발람이 타락을 해요. 성경 보면 나중에 사자가 물을 죽여버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발람의 꾀를 가져줘. 이 민족을 망하게 한 길은 가늠 먹이면 가늠을 해버리라고. 그래갖고 모함이 가늠을 해갖고 이제 망해버려. 뭐 때문에 가냐고. 뭐 때문에. 미혹됐으니까. 나는 가만히 보면 주의 일도 그래요. 지가 마음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뜻 안 물어봐요. 지 욕심 다 있다니까요. 다 계획 세워놓고 이것을 인정해주라고 이제 도장 찍어주라고 하나님 설득을 앉았네. 마음도 안 비우고 욕심 끌려갖고 그게 세속하고 타락이에요. 타락. 오늘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내 마음 좀 비우고 주님 원한 게 뭡니까? 주님 원한 게 뭐냐고요? 뭐냐고? 다
머리 계산하고 지 욕심 가지고 있고 야망 가지고 있고 오늘 교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같아도 말씀 아니요. 지혜 계보 윤리 도덕 철학 지식 그 썩은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강단에 대부분 그 말씀에 그 물을 많이 타갖고 싱겁게 만들어갖고 막 뭔 말인지 모르게 지 생각을 막 왔다 갔다 머리 아픈 놈을 얘기만 하고 성경의 성령의 감동을 제일 말씀이 뭔가 해야 되는데 본질이 왜곡되니까 한마디로 지금 복음이 뭐인가 귀복 영어일라는 거 범사에 강건했는데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싶으니까 영혼이 잘 되었었구만. 목적은 범사에 잘 돼,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잘 돼,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해서 범사 잘 된다고 하네. 목적은 범사에 잘 된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바사바니라고 영혼 잘 되려고 예배도 오고 기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범사 잘 되는가? 뭐. 안 되네? 영혼이 잘 되는가? 이제 요거 되면 줄다리고 이제 혼도 이 땅에 잘 되려고 잘, 무엇을 잘 돼? 이 땅에 죽어야지. 십자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거 다 내놓고 밀어두고 그게 복음이고 옛날에는 다 맨바지 주고 걸마 주고 화려마 주고 다 그랬는데 물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 사랑하고 행복이 살다 보니까 기쁘게 살다 보니까 성령 감동해서 오늘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 이걸 흉내내서 안 됩니다. 또 바울처럼 살아야지 무엇을 살아 못 살아 본받아야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이 사랑스럽고 복음의 열정이고 기쁨을 즐기고 행복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 없어. 없다니까요. 생명 없다니까요. 사랑도 없고 열정도 다 식어졌는데 무엇을 해? 내면이 없다니까요. 발동이 불이 꺼져버렸는데 심장에 불이 꺼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성령에 불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마음에 딴 데가 있다니까 주님 사랑 안 해요. 껍데기.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주님 때문에 왜 맞은 것이 기쁘고 행복은 기쁘고 고통받는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기뻤거든요. 행복했거든요. 그만큼 충만했어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고생하고 죽으라 매맞고 그렇게 응? 사는 것이 복음인가? 목회자들이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게 복받았고 그것이 복음인가? 그것이 모델이 되고 그리 따라가는데 맨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고 젖고 헐벗었느라 바울은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모질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교사 진짜 성교사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 이제. 그래서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가지고 복음이 없어요. 내면의 거룩함, 영성, 기도 1시간, 2시간도 부담돼. 아니 기도 시간 10시간에도 재미가 있어야지. 주님 예수님 보고 사랑하고 저주고 대화한다면서 그 시간이 부담돼.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했는데 1시간 시계 쳐다보고 앉았어. 몇 시간 얘기하고도 시간 간지 몰라야지. 왜 그럴까? 그래서 나오대께 부자라 부여야 부자 같다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대 지금. 그것도 뭐라 눈이 멀어갖고 한 시간 예배 해치워. 영성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도 없고 진리의 말씀도 없고 변화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지금 사랑도 없고 피의 능력도 없어요. 마귀 다 당해가지고 그래서 휴고 못이고 휴고돼. 너도 변화도 못했구만.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진짜 복음 전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막 별로는 것이 다 뜨고요. 뭐 11조 안 해야 된다. 그런 인기 그런 것만 보고 좋아하고요. 아주 얼마나 변질든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대교회는 희로유사 몇 사람밖에 없다. 막 해도 그런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WWE 가느라 더 말할 거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가. 물론 저 자신도 진짜 목사 되고 싶어. 예수 진짜 목사 되기 힘들더라고. 솔직히 나는 가짜예요. 제가 박보영 목사 테이프를 듣고 처음에 동영상 7개 듣고 막 울었어요. 박보영 목사 이분이 진짜 목사네. 진짜 목사야. 그리고 이제 그분 초청을 하고 전화했더니 1년 기다렸는데 1년 기다렸지.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을 목사님 그분 초청 안 돼요. 왜요? 그분 초청하면 교회들이 시험 들어요. 그분 못 따라가거든요. 목사들이. 그분 노숙자고 살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일반 목 흔히 자기 목사하고 비교가 되니까 시험 되니까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우리에게 시험 되니까 초청하지 마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나와요. 시험 되니까 초청하지 안 해서 시험 안 된 거죠. 그분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나한테 지혜 이렇게 축구해 준 거 다른 교회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 깨져? 지금 목사님하고 비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럴 때 항상 그래요. 맞아, 맞아. 지혜롭게 해야 돼. 더불어 싸우다가 너 깨져 죽어.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러면 지혜 따지다가 믿음 없어요. 그랬나 그랬어요. 아니, 그분 쓰신 분이 누구대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대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니까 초청해야지. 초청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 없었어요. 시험 만들었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 내가 뭐 벌벌 떨어서 그래. 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못해서 죄송해서 못 따라가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들이 마음이 난 중심이 난 그래. 무슨 얘기를 하고 포인트 봐. 포인트가 뭐냐고. 당신 포인트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분이 뜰 수만 있으면 내 등 타고라 떠야지. 한국교회 살리려면 누군가 한국교회 살려야지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야지요. 귀띠를 꽂고 그 당신이 정말 귀띠를 꽂으면 내가 밑에 들어가서 섬겨줘야지요. 왜 싸워? 왜 질투해? 시킬 게 뭐 있어? 누굴 위해서인데? 종들이. 종들은 종놈들이지. 종님은 없어. 전부 다 종들이에요. 다 종들인데 뭐 그래. 누구를 위해? 우리들이 의식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요. 이영노 목사같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인데 감리교사 죽여보려고 죽여보려고요. 이용도 못사지 훌륭한 사람인데 다 못 가게 다 막아. 노예 총에서 쫙 막아. 그분이요. 그래서 33살에 죽었어요. 결국 난리가 나버려. 교회들이 그냥 막 가면 뒤집어집니까? 못 가게 막 난리가. 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 인간들이. 그 죄송해요. 그게 결국은 다 밖으로 싸움이에요. 밖으로 싸움이라니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순수하게 정말 진실하게 어떻게 좀 주님 사랑해보고 나를 좀 변화시켜볼까. 바울이 가서 오빠 속상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어떻게 좀 저도 설교하지만 사랑이 없어. 그 사랑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서 기도를 해. 능력 없는 게 애통해 기도. 아버지 내가 가짜가 외식은 좀 안 하고 싶고 진짜 좀 되고 싶다고 몸을 치고 몸을 쳐요. 몸을 쳐.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세소가 되고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내가 주일 낮 예배나 주일 밤 그런 얘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 시간을 해요. 제가 같이 기도.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내가 은혜로운 설교만 해야지 그 적이 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냐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몸을 쳐야 되냐고 막 인기가 있어서 몰려오면 근데 뭐 오신 분 뭐 그래도 여기 좌우 코드가 맞아서 오신 분들 그 고마워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냥 내가 최선만 다하리라 최선만 다하리라 최선만 다하리라 주님 나라가 말 것이다. 크게 되고 잘 되고 그래서 뭐 돼? 실질적으로 난 여러분 여기 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듣고 싶어 어디 있다 그러면 우리 방향이 그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 받고 여기서 하나하나 보석 보화를 듣게 만들까. 그걸 못 만들면 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같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고 누가 특별히 잘한 거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은혜로 성령이 도와주셨다. 지금 이렇게 매주 목요일날 식사 지금 우리는요 1, 2부를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새벽에 2부 식사 드시라고 오죠. 얼마나 예전에 고생한지 몰라. 일주일 내내 밥해 주느라고 그럼 밥 먹고 지금 청년들이 남성 교원들이 6시 2부에 그 끝나고 식사하고 가요. 진짜 하, 내가 진짜 내가 요즘 가슴 뛰네. 2부가 더 많이 와 앞으로 청년들이 막 와 남자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1, 2부 해보려고 했죠. 다음 주도 해보려고. 그 말 함께 이제 목사님 특별기도 한 주간 함께 나와서 하는데 목사님은 소가지도 없이 날마다 1, 2부 나오라고 밥은 아침만 누가 하라고 저렇게 소가지 없이 막 녹은다고 그럴 줄도 몰라 속으로 그냥 말 아직 안 들려. 나는요 발견했어요. 아버지 그래요. 몇 명만 타고 와서 5시 어떻게 나옵니까? 직장사 남자들이 6시 나오라면 몇 명 더 나오면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같이 기도하고 예수고 그래서 부흥 많이 되냐 그것은 나중이고 내가 오늘 그래서 한 사람에다 은혜 받고 같이 하면 근데 내가 많이 똑같아. 아이고 한번 하자 하겠다가 죽겠네. 두 번 아침마다 설교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미 너무 진짜 지쳐요. 일부 끝나고 나서 한숨 자도 못해. 이게 7시 8시 대 프로 언제 자?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해. 내가 괜히 자겠다. 글라 보지 마. 내 마음이 그거 하냐 아냐 그 중인 거 아니오. 억지로 온 거 필요 없어. 의식이요. 몇 시간 기도했냐 하고 앉아서 강단에 밤새 기도도 안 돼.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그것이 의식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 네가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요. 저는 성령이 안 도와주면 절대 못해. 하루 이틀이지. 제가 핸드폰 기도하자겠죠? 나 어제 몇 시간인지 몰라. 자랑할까 몇 시간 있는가? 7시간, 8시간이 불어. 진짜. 와. 어떤 분 한 아침 8시부터 해. 오전에 계속 먹이다. 목욕탕 계속 기도. 인주한 내가 큰 소리 치고 날리고 막. 밤에까지 하니까요.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계속했어. 나 아주 줄줄줄줄 계속.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내가 10시간만 기도하면 영이 열릴 것 같아, 그냥. 난 너무 행복하네. 좋아, 안 좋아? 그렇게 해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몰랐을까? 근데요. 지금 거의 딴 그 목사님들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려. 오늘 9시에 내가 뭐까지 하는 박원구장님은 아유 기다렸습니다 하고 뭐 얼마나 기도하는지 다 그분이 나보다 시간 있는 분들이요. 그녀 그분 기도하지 같이 기도하지요. 그분이 다 살아나 기도가 이렇게 좋아.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 괜히 나는요 그분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막. 근데 미안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해놓고 와이샬라샬 하면서 설교 준비했다. 두 가지, 세 가지. 좋아, 안 좋아? 신바람 난다니까, 신바람. 이렇게 성령이 좋으신데, 아, 10시간만, 20시간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사랑이 되면, 근데요, 내 영이 기쁨이 쉬어져와.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왜? 주님 만나니까, 성령 기도하니까. 지금 설교 왔다 갔다 하는 내 포인트는 결론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가 꿈 환상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말씀 사명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하겠다는 복음의 진리도 없이 못 하겠다고 그게 못 하겠다고 예수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거 없는 무엇이 필요해 성령 못 오셨는데 지자랑하려고 또 뭐라고? 아니요. 그거 많이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요. 그 잠재식 그거 잘못된 개꿈이요. 복음도 없어. 엉도 빙빙 돌아요. 맨 그런 데만 찾아다녀. 전도도 하나도 안 오고.
뭔 필요했어 그것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가 십자가답지 않고 섬김이 하고 싶고 십자가 무겁지 않아. 주님 사랑한 것이 좋아. 기도 시간이 좋고 이 전도 시간이 즐겁고 전도에 불 붙으면 밤 하루 떨어도 너무 재밌어. 기도 시간이 즐겁고 설교가 재밌고 막 성경이 재밌고 즐거워서 신바람 나서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야. 십자가를 크게 진 사람이 큰일군요. 우리 나라 민족 십자가 지자고 하고 있는 거요. 교회에서 누가 십자가죠? 십자가 져야죠. 십자가는 없이 복만 구하려고. 여러분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 빌립보에 그랬더라고. 자,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빚진할 줄 알고 풍부할 줄 알고 일찍 삼피겠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에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자,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대. 빌립보 교인도가 성경을 갖다 주니까 후회가 갚아. 근데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말이 바울이 물질이 어려웠다는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같이 고난해. 지금 탈북자들 세상에 이번에 전화 통화해요. 중국 북경에서 150만 없어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김성은 갈림성교회 전화 통화하고 그러냐고 긴급하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때 넘어갔어요. 한 명당 150만 원. 세상에 다 돈 계산해갖고 거기서 잡혀보면 북한 또 들어가는데 사냐 죽냐인데 지금 그 지금 다시 넘어오고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좀 부흥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백숙경 전사 저 와요. 선교사 이번 주일날 인도에서 수천 개 여자요. 수천 개를 이뤄서 티포디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요. 난 그분 올 수 없는 분 오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예요. 지금 주일날 2부 3부 4부 5까지 전부 야 대단하다 대단해. 똑같은 여자가 성교 수천 개 4만 세리인데 세리 그 사람 혼자가 세리 4만 개래. 혼자 제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급수는 늘잖아요. 내가 막 가슴 뛰어요. 나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싶어. 우리 교회가 좀 바꿔줘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열정을 인도받아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